참 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 따라가기입니다. 오늘 6회째입니다. 신부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우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한 60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60회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순교의 삶을 사셨는지 신앙을 어떻게 보존했는지 볼 겁니다. 또 이제 64살에 장주기 요셉 성인이 기쁨으로 그 순교의 길을 가셨다는 표현을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현대인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텔레비에 오염돼 있지, 가짜 뉴스에 오염돼 있지, 온갖 세상 모든 거에 다 연결이 돼갖고 쓸데없는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아. 그래서 하느님이 머무를 수 있는, 하느님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너무 없어. 근데 아니 그 저 베론에 들어와갖고 산골에서 밤에 텔레비가 있어, 무슨 뭐 라디오가 있어,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모여갖고 모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가 망가 다 하고 그 조금이라도 있는 그 기도문은 다 외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연도도 다 외워서 했지 뭐 책 보고 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영혼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최양옥 신부님 편지를 보면 십자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순수한 영혼의 시대가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린 지금 너무 많은 거를. 그래서 저는 요즘 아예 텔레비전 안 봐요.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 신하이산 올라갈 때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달이 그야말로 손에 잡힐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가물가물하잖아요. 공해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렇고. 별을 봐야지 무슨 꿈을 꾸고 감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네. 그렇게 우리 선조들도 하느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신하이산을 가면서 별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래. 우리는 공해 속에서 맞아. 흐려가지고 맞아. 잘 보이지 않아. 가면서. 맞아. 하늘도 안 보이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구약성서 제가 요새 강의 준비하면서 그 하늘 하느님이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하느님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성서는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그래. 그 하늘마저도 위에 있는 분. 굉장히 위에 있는 분으로 구약성서 표현을 하죠. 자, 최양옥 신부님 네 번째 편지. 이거는 다른 곳으로 가신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이 읽은 겁니다.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하려고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작년에 다 읽었던 거예요. 미리 다 해놓은 건데. 예, 이거는 홍콩에서 또 쓰는 겁니다. 네 번째 편지. 홍콩에서 1847년 4월 20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지난해 12월에 조선으로 가던 도중에 봉천에서 고대하던 신부님의 편지뿐 아니라 거룩한 유해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께 짧은 셋째 편지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지루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저의 동포들한테 영접을 받으리라 희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용약하며 변문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이 희망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하였고 저와 조국 전체의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 조선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알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편지를 올릴 기회가 없으려니 여겼습니다마는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이 귀향살이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또다시 신부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근심을
신부님과 함께 나눔으로써 괴로움을 덜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려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가장 친애하는 동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존경하올 페레올 고 주교님께서는 프랑스어로 기록하시어 보내주신 순교자들의 행적을 읽는 것이 저에게 더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고 주교님께서도 원하시고 메스트르 이 신부님도 권하심으로 제가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알아듣지는 못하였고 라틴어도 겨우 초보자인 제가 감히 이 두 가지를 번역하려고 착수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처절한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걱정과 고통을 계속 받고 계시는 우리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로마 교회로 보내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청원서는 여행 중에 사전도 없이 쓴 것이어서 저의 능력이 너무나 빈약하여 문장도 서투르고 문법에 거슬리는 곳이 많았을 것이므로 너무나 초라하여 저는 감히 로마로 직접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 살펴보시고 이만하면 괜찮다 여기시면 잘못된 곳을 정정하신 후 드높은 로마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련한 조국을 위해 로마에 많은 인사와 순종과 기도를 전해주십시오. 1846년에 순교하신 9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메스트르 신부님께서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루하고 긴 여행을 한 후 메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홍콩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프랑스 함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함선을 타고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서 명하신 대로 조선에 상륙하는 길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만은 성공하여 지극히 가난한 우리 포교지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밖에 소원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죽고 묻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내면서 나약한 저와 불행한 저의 조국을 신부님과 이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의 열절한 기도에 맡깁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통하여 미약하고 쓸모없으며 부당한 아들 조선 포교지의 부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네, 요 편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거리가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번에는 심양에서 쓰고 그전에는 소팔가자에서 쓰고 네. 이제는 홍콩에서 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정말 이 많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자꾸 최영심한테 빠져드느냐 하면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편지 쓸 때부터 변함이 없고 조선교회 들어와서 사목하는 그 11년 6개월 동안 12년 동안 그 120 뭐 9개라고도 7개라고도 127개 예, 예. 127개 확실한 거예요. 127개 예. 공소를 그 칠천리를 네. 다니면서 밤에는 또 다 기록하고 네. 마지막까지 네. 그러니까 귀리의 순교자일 수밖에 없는 맞아. 거죠. 네.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 황 신부님은 살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1847년 변문에 이제 이미 여기서 너무너무 슬픈 게 변문에 도착해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박해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입국 시도에 세 번째 시도를 변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죠. 막혀 있다는 것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서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홍콩이 이제 파리 예방 정교회 대표부가 마카오에 있다가 홍콩으로 이전해서 홍콩으로 맞아. 그래서 이제 홍콩으로 간 거거든. 그곳에서 이제 쓴 편지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지도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변문에서 이렇게 홍콩으로 이렇게 또 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참 많이 타보니까. 그래서 배론이라는 이름도 그냥 생겨난 이름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맞아요. 저는 여기 이 귀향살이 하는 눈물의 골짜기. 이 신부님 편 하나하나가 다 시편이고 성서고 그래. 뭐 아벨의 피가 울부짖듯이 울부짖는다 그러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야 이게 남의 나라 학문이고 완전히 생소한 거거든요. 지금 사소삼경을 얘기하라 하면 훨씬 쉽게 얘기할 텐데 그래.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문명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부님한테는 완전 체득화가 돼 있는 거야. 특히 저의 가장 친애하는 동료 김안드레아 신부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최영업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하고 친척이야. 어떻게 친척이냐면은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는 이존창의 조카 딸이고 최영업 신부님은 이존창 성조의 생질 손자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존창이가 뿌린 거야. 예, 뿌리죠.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존창 그 루도비꼰데 신부님 여기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도 내포 지방의 복음의 사도 그러면 이존창 루도비꼬를 이제 제일 첫 번째 꼽는데 맞아요. 뭐 충청남도 예산 농민 출신 학자라고 그러는데 그의 스승이 누구였냐 하면 한국 초기 천주교의 창설자 중에 한 분인 권일신, 권철신, 권일신 형제거든요. 형제죠. 예, 그분에게서 이제 교리를 배워서 입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성직자 시대에 사제가 되죠. 네, 맞아요. 가성직자 시대에 사제가 돼. 사제가 돼서 그 충청도 지방을 맡아가지고 전교에 힘쓰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가지고 또 신앙을 갖고 순교한 분이 윤유일. 나중에 이제 신부님 모셔드리고 이제 했던 그 북경에 보내진 주모 신부님을 모셔온 윤유일도 바로 이존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런 관계가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가 그의 조카딸, 신부님 맞아요. 말씀대로 조카딸이고 최영업 신부님은 그의 생질의 손자가 되니까 서로 뭐 이종 육촌, 애육촌, 그렇죠. 육촌 형제뻔이 되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될 만큼 그 신앙의 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이 이존창 공사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1791년 신해 박해 때 그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 한번 끌려가가지고 배교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다시 회개를 하고 뉘우쳐서 1795년 그 이제 주모 신부님 들어오시고 했을 때 그때도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체포돼 가지고 연금 생활을 6년 동안이나 6년 동안 연금 천안 지역에서 연금 생활을 하다가 이제 1801년 신유 박해 때 체포되어서 서울로 압송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박해 순교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정약종 뭐 최필도 아우스티노 그런 분들하고 함께 순교한 순교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없으면은 조선 땅의 많은 부분에 신앙이 전파되지 못했다. 그렇죠. 뿌리내림하지 못했다. 이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신태보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왜냐하면 풍수원이라고 하는 교구촌이 마련된 것도 그 신태보 회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신태보 회장은 이분을 통해서도 듣고 다른 신자를 통해서도 이제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갖게 돼서 신부님을 보고 싶은데 순모 신부님을 위험하니까
만나게 해주질 않아. 맞아, 맞아. 시골에서 올라오는 네, 맞아, 맞아. 만나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 용인 지역에서 예. 그 한양까지 몇 차례를 계속 찾아가서 졸랐다는 거 아니야. 예. 그 졸랐는데 예. 뭐 만나게 해주질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주 크게 예. 일부의 사람만, 사람만 주무신분 만났죠. 안전하게 네. 보상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도 나 같은 사람은 신부님도 못 만나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거기 있는 한양에 있는 어떤 교부가 네. 양말을 하나 던져주면서 신어보라고 한결레 던져주면서 아, 이 양말이라는 게 우리는 보선 신던 시대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나이롱 양말이었는가 봐. 아, 이 좁은 걸 어떻게 큰 어른이 신을 수 있냐고 뭐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앉아서 신어보라고 그래서 신었더니 발에 쑥 들어가거든. 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양말이 이런 게 다 있냐. 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줬다. 이게 보이기는 작아도 그렇게 하면 지금 신부님은 못 만났으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지만은 하느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열려져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분들의 영향력으로 예. 신앙이 뿌리매김을 자리매김을 하고 예. 그러면서도 신앙을 갖고도 사제를 만나지 못했던 예. 이 사람들이 예. 계속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 대물림을 하고 전파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이존창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신앙을 막 그렇죠. 퍼뜨리게 예.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신태보 같은 경우는 예. 계속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제가 네. 없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부 기도서와 교리서를 필서로 베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태보 회장 같은 경우는 순교자들의 가족들, 그 신부님을 만났던 순교자의 가족들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다섯, 여섯 집을 찾아요. 그 용인 근처에 맞아요.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굉장히 모임을 자꾸 하니까 위험해져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밤중에 아무도 살지 않는 심산유곡으로 피신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가지고 숨어든 곳이 풍수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흘러내려온 역사를 보면은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 집안끼리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교도들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 알면은 그 뭐 박해를 받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그렇죠. 예, 그렇죠. 집안에서 쫓겨나든지 하니까 네. 천주교 신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은 좀 핏줄을 좀 내려오면은 이존창 루도비코 성조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한테 신앙도 가르침도 내려주고 핏줄도 신앙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최영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하루 아침에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3대째 이어 내려온 그런 거 뿌리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그냥 하루 아침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섭리가 돼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신부님의 그 최양업 신부님의 최양 편지를 그, 보면은 네. 순교자들의 행적을 읽는 것은 저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1847년에 이미 네. 우리 한국 순교사가 이미 책으로 써진 거죠. 써졌죠. 네, 써져갖고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네. 다 알아들고 그러니까. 순교 얘기를 듣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메스트리 신부가 원해갖고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프랑스어로 된 건데 라틴어로 번역을 됐는데 참 편지가 기가 막혀. 비록 모든 것을 알아듣지는 못하였고 라틴어도 겨우 초보자인 제가 감히 이 두 가지를 번역하려고 착수했습니다. 어머니이신 로마 교회에 보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신부님이 베론에 계셨으니까 이 신부님의 그 라틴어 번역 실력, 프랑스어 실력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뭐 저는 뭐 라틴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우리 허창덕 신부님이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무서운 신부님 전설 같은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라틴어 시간 되면 다 신학생들이 소금처럼 굳어가지고 그렇게 귀싸대기를 그렇게 많이 때렸다며요 틀리면 틀리면 백목 던지고 안 되면 지우개 던지고 안 되면은 그냥 쫓아와가지고
발로 책상을 차다가 신발이 책상에 박혀가지고 빠지지 못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만큼 하여간 그 신부님이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일깨워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배 신부님들이 라틴어 실력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뭐 라틴어로 대화를 했고 공부도 다 라틴어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비해서 우리는 못했는데 그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면 뭐 서양 신부님들도 그만큼 글씨도 우선 쓸 수 없고. 이 필체가 나갈 겁니다. 영상으로 지금. 네, 너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다가 문장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는 초보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사전도 없다 그러고. 사전 하나 없이 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불어로 된 걸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어로 되었다는 얘기는 페레올 주교님이 3대 교구장님 김대건 신부님하고 같이 입국했던 페레올 주교님이 이제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그걸 불어로 써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메스트르 신부님한테로 보낸 거죠. 보내줬는데 메스트르 신부님이 이걸 보고 최양업 부재 보고 한번 라틴어로 번역 좀 해보라고. 근데 최양업 부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왜? 이 자료가 로마로 갈 우리나라 거니까. 순교자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전기가 되기 때문에 흰 옷님을 다해서 사전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신부님을 드렸더니 고치는 문장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고칠 필요가 없었다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영호 신부님 얘기하면은 이 인재를 알아보는 지도자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알아보는 지도자 이게 필요했던 거지. 그래. 조종에 불어도 할 줄 알고 라틴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만약에 조선 땅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온갖 그 관련된 문서들을 그러니까 했다면은 사실은 이 1500년에 이 그 쇼군이라고 일본의 그 소서연장하고 같이 그 정신부로 그래갖고 선교사를 1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요. 전 유럽의 역사를 다 배워요. 그리고 그때 소총도 맞아요. 소총 얻고 그러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 색깔 다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넓게 받아들였던 알려고 거야. 알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우리는 임금이라고 그러고 거기 탁 둥안에서 조종해서 자기네들끼리 양반의 이득군만 챙기고 쌍놈 저기 뭐야 평민들 등골 빼먹을 것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넓은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거지 이렇게 훌륭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 네 맞아요. 지금 서울대학에 네 명의 잠비아 신부들이 지금 석박사 과정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 석박사 과정을 하면은 서울대학 동문들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잠비아에 돌아가면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거라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요즘 미국에 대한 이해를 지금 강의를 준비하는데 미국이 난민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난민이 4천만 명이래요.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내가 이건 내 눈으로 직접 봤니? 이 우리 저 팀장도 경험했을 거야. LA에 가면은 거지 텐트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모자라느냐면 화장실이 모자라. 화장실이 모자라갖고 어느 정도냐면 시리아 난민촌보다 화장실이 더 모자란대. 그 미국에. 그래갖고 우리 한번 막 급해갖고 화장실 한번 어느 공원에서 간 적은 있는데 문 다 잠기고 화장실 했던 기억나? 그 기억나지? 거지들 지금 저기 봐 이거 저기 봐 리어커 저 해갖고 거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문을 걸어 잠고 퍼가지를 않는 거. 그때 또 그 파업을 해갖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해갖고 이걸 안 퍼간 거야. 냄새가 공원에 진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양동이에다가 똥오줌을 싸갖고 길에다 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미국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 그렇게?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그 금융 사태 때 그때 생긴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라는 한 사람이 이게 트럼프하고 오바마, 부시 물론 오바마도 뭐 열심히 했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이 미국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금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어쨌든 하여튼 1846년에 숭교하신 아홉 명의 숭교에 대한 마지막 부분 메스트르 신부님 둘이 이제 번역해갖고 네, 네. 불어를 라틴어로 번역한다. 그걸 교황청 로마로 보낸다. 네. 이 머리가 참 정말 대단히 정말 대단한 우리 두 번째 신부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가경자밖에 안 됐으니 우리 후손이 얼마나 잘못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 밖에 소원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그래요. 죽고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 우리가 보통 지금 요즘 신부들이 그런 말 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죽고 묻히는 거라고? 그런 표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부로 많은 며칠 전에도 그 저 뭐 사무처장 신부 만났는데 예, 그래도 그 사무처장 신분 좀 내 멘토인데 그래도 황 신부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교우들한테 위로가 된다고. 근데 이제 교우들은 신부님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나는 신부님 편지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삶 안에서 죽고 묻히고 싶다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 나는 뭐 아, 열심히 하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 정말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뭐 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네. 여하간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생명 목숨하고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언제나 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순교 그거를 번역하면서 나도 순교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 생각을 오히려 해서. 자기가 순교하지 못한 걸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네. 저 벌써 고향에서는 고국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영광스럽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뒤쳐져서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객지에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지만 이거 하느님의 섭리에 완전하게 의탁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준비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결국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 번째 또 입국 시도를 수행하는 6차 것도. 시도까지 하던데 보니까 네네. 1차가 마카오, 네. 상해, 그렇죠. 태장하, 소팔가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파브리토를 타고 네. 거기까지 갔던 그리고 원래 조선에 간다고 해서 탔던 건데 네.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프랑스 함대에서 네. 안 들어가면 맞아, 맞아. 거기서 하차 하선해가지고 네. 네. 결국 소팔가자까지 네. 가게 됐던 네. 거죠. 네. 네. 2차는 또 소팔가자 갔다 훈춘 갔다가 또 못 들어가고 그 훈춘은 말하자면 그 메스트르 신부님하고 예. 가서 입국하려고 갔는데 훈춘이 러시아 중국 조선의 네. 국경지대예요. 국경이죠. 거기 이제 큰 장이 겨울에 네. 열리는데 네. 그 장날 이제 3개국의 문물이 서로 교환이 되고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 장터에서 입국을 이제 시도하기 위해서 그랬네.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그 뭐야 사사로운 일로 네. 그 만주 군인들한테 예. 수비대한테 예. 붙잡혀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감옥살이를 해. 그 바람에 장이 끝나가지고 예. 장이 끝나갖고 조선 사람 못 만났죠. 만나지도 못하고 예. 돌아갈 생각도 예.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소팔가자로 가고 예, 소팔가자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변문으로 또 이제 시도한 거 아니에요. 예, 3차 시도. 예. 3차 시도가 이제 변문에 와서 이제 그게 심양에서 쓴 편지에 아마 그런 예. 거기 담겨 있을 거라고 예. 이제 보는 거고. 예. 4차는 또 4차는 이제 그 변문에서 변문, 다시 이제 홍콩 거기에 실패했으니까. 네. 그래서 홍콩 그 대표부로 돌아와 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어디로 이제 배를 타고 예. 이 지금 이게 바로 홍콩에서 이제 이게 쓴 예. 홍콩에서 예. 써 가지고 이제 예. 고군산도 예. 고군산도 가서 좌초가 되죠. 예. 프랑스 맞아요. 큰 군함이 예. 그때 두 척이나 예. 갔는데 네. 함대가 이제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네. 좌초돼서 그 고군산도 섬에서 한달 가량 네 맞아요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머물러요. 네. 그래서 조선 사람들도 만나는데 시부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거기서 조선 사람 만나가지고 일종의 통역역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한문으로, 한문으로. 네. 이 네. 사람들하고 네. 조선 사람들하고 그걸 갖다가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조선 말도 알고 불어도 하고 다 하는데 네. 하지도 못하고 그 한문으로 해가지고 통역 예,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고군산도인데 그걸 거기서 내려가지고 자기는 입국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입국 시도하려고 했는데 천주교 신자를 못 만나잖아. 못 만나요. 예. 아예. 아 그래도 그래도 하여간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남으려고 했는데 그 함장이 절대 허락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예, 돌아가서 이제 상해로 다시 또 상해로 가게 되고 갔죠. 예, 상해로 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상해에서 또 오차 시도를 하죠. 오차 입국 시도가 백령도로. 백령도. 그 도시 백령도까지 왔어요. 다 왔다가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신자들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못 만났죠. 전혀 못 만나고 며칠 기다리다가 결국 할 수 없이 다시 또 상해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49년 이제 12월에 이제 그렇죠. 결국은 압록강을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그리운 조국 땅에 여섯 번째 만에 그러니 그 기간이 얼마냐고 14년인가 13년? 14년 네. 정도 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예. 네. 거의 13년 네. 동안에 13년 조금 넘는 네. 기간이죠. 네. 그 기간 동안을 계속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고국 땅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편지에 담아서 표현하면서 또 많은 신자들의 순교 소식과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어요. 예. 이제 다음에는 신부님이 기해 일기를 작성을 하세요. 다섯 번째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 또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성조들 때문에 그 신앙을 그래도 이어받고 지금 세계에서도 그 가장 잘 나가는 천주교가 그 성인들의 그런 선조들의 그러한 신앙님 때문에 그 피의 희생 때문에 아마 우리가 천주교가 잘 되고 또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한국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G7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일곱 번째 들어가고 수출로는 내년이면 세계 4위가 완전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4위까지 올라갔네. 네. 그리고 중국 빼고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의 발전이 제일 높은 게 딱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노르웨이가 있긴 한데 노르웨이는 한 사람당 석유로 내보내는 돈이 4억이래. 아. 그렇게 석유가 많은 거야. 아유. 그러니까 거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되는 저절로. 건데 우리는 진짜 온 국민이 K-방역 열심히 하고 잘 조정, 국경 폐쇄 안 하고 아마 우리도 국경 폐쇄했으면 우리도 난리 났을 거예요. 아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게 좋은 신앙 성조들 때문이 아닌가 감사한 하늘에서 이 조선이 잘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신부님 편지를 읽어가면서 또 한번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